2013 하나원 QFA컵 결승전이 펼쳐지는 포항 스틸리아드입니다. 10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포항 스틸러스. 공교롭게도 10년 전 결승 상대인 전북을 맞아 또 한 번의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2년 연속 FA컵 결승에 올라왔고 이제는 통산 여섯 번째 우승까지 노리고 있는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스타보 왼발로 낱개 크로스 슈팅! 건대! 막았어! 안전마사 가지고 또 막았어요! 송민규! 오! 이번에 골!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자, 결국 골문을 열어젖히는 전북 현대 1대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쪽에 나가는 태클이었는데요. 네. 야, 이제 온필드 리뷰에 들어갑니다. 자, 이 상황은 뒤쪽이. 야, 이걸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네. 페널티킥이 적용됩니다. 네, 지금은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상황을 맞바꾸는 게 다리 쪽. 구스타보 페널티 잘 차죠. 상대는 황인재 골키퍼. 구스타보 대 황인재 페널티. 2대1로 앞서가는 전북입니다. 네, 최근에 구스타보 선수가 이제 페널티를 정말 깔끔하게 적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다시 정말 막아냅니다.
이상의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분절됐고요. 골키퍼 김종우 잡아냈습니다. 자, 경기 끝납니다. 2013 하나원큐 FA컵 챔피언. 10년 만에 챔피언이 돌아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우승합니다. 자, 포항 스틸러스 FA컵 다섯 번째 왕좌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전북을 꺾고 4대2의 스코어. 스틸러스에서 우승을 완성하는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50주년을 맞아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게 된 포항스틸러스인데요. FA컵 우승컵을 끌어올리는 시즌으로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스틸러들은 이제 더욱더 극중 축제 분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강철 전사들 포항스틸러스가 2023 하나원큐 FA컵의 트로피를 검정색과 빨간색으로 채색했습니다. 하나원큐 FA컵 우승 포항스틸러스입니다. 10년 만의 우승 그들이